크릴 오일. 우리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네.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크릴 오일의 크릴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남극해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몸집이 최대 6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생물체입니다. 6cm면 사람의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 되거든요. 때문에 해양 먹이사슬 체하층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방사성 등과 같은 해양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클릴을 건조시켜 껍질을 제외한 부분에서 추출한 오일이 바로 오늘의 관절 건강 솔루션인 크릴 오일입니다. 이 크릴 오일은 전 세계가 주목한 미래 식량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크릴 속에 풍부한 영양소 때문입니다. 크기가 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릴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같은 고유포화 지방산은 물론이고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까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때문에 해외에서 크릴 오일은 관절은 물론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까지 돕는 알짜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열풍이 한번 크릴 오일을 했었잖아요. 맞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크릴 오일은 약간 혈관 건강에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 크릴 오일이랑 좀 다른가요? 혈관 건강을 돕는 그 크릴 오일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릴 오일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알죠. 그 불포화 지방산의 대명사가 바로 오메가3잖아요. 이 크릴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불리는 DHA와 EPA가 풍부하죠. 따라서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크릴 오일 속 불포화 지방산 역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을 낮추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식품을 통해서 보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크릴 오일이 어떻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느냐. 앞서 관절염의 극심한 통증은 연골의 염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크릴 오일이 관절 속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연골이 보호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릴 오일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EPA와 DHA의 합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바로 체내에 투입된 EPA가 관절 내 염증 생성을 억제하는 항염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 속 EPA가 염증을 잠재우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크릴 오일 속 불포화 지방산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크릴 오일 속에는 항염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아스타잔틸입니다. 아스타잔틸입니다. 들어봤는데? 나 이거 들어봤는데? 진짜로 들어봤는데? 눈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맞나? 갑자기 진짜 제... 그런 것도 같은데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로마 맞추면 진짜 졸업하세요. 아스타잔틸. 나도 어렴풋이 뭔가 들은 것 같아. 이름부터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아스타잔틴, EPA와 함께 아스타잔틴이라는 이 성분까지 더해져서 크릴 오일의 항염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인석 씨가 아까 추론을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스타잔틴을 루테인하고 같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랫동안 사귀. 아니 맞추면 나가는 거예요. 맞추면 졸업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와 아스타잔틴이 루테인하고 이렇게. 아스타잔틴은 빨간색 식품에 들어있는 물질로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성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항산화력이 어느 정도냐? 바로 항산화 영양소의 대명사로 알려진 비타민C의 6,000배에 달하는. 비타민C의 6,000배라고 항산화 능력이?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을 먹어야 돼. 바로 이 크릴 오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이 체내 염증을 억제해 면역기능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